멋진 활약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기자분들도 확실하게 사회에서 거리를 두고 있고요. 특히 오늘 경기는 이 외신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K리그가 전 세계적으로 이거 기다리는 하나원 그 K리그 2011라운드 전지원 경영자리가 조금 한데 와서 탑상과의 전반 등이 그렇게 크게 연결이 됐고요. 올피드 첫 번째 득점의 주인공 이동욱입니다. 자 오른쪽 이청용도 이청용 1라운드 최고의 하이라이트를 약속하고 있는 조재원 선수는 자 이것이 바로 K리그의 클래스다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제가 보고 싶은 각은 골키퍼. 와, 크게 하겠습니다. 딱 차려고. 크로스 들어와요. 오늘 경기 챔피언으로 가는 길목이었습니다. 울산 현대와 전북 현대와의 경기는 전북 현대가 2대0으로 승리를 거두면서 1위와의 2위와의 승점 차를 더욱더 벌려놓습니다. 그리고 아주 자신의 능력을 유감없이 보여주는 그런 좋은 슈팅을 보여줬습니다. 김대원 세진야 김강태야. 자, 최고의 판타지 거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세진야 선수 미드에서부터 측면으로부터 마지막 슈팅하는 동작을 보게 되더라도 정말 정확한 몸 밸런스에 예. 의한. This ain't what you want, bitch. I'm a fucking phenomenon. 뒤로 볼트위스 헤더 줄리언 오! 줄리언 들어갑니다! 줄리언은 결국에 선수들이 뭐 하루 있을 때 Feels like I'm better off alone So sad inside and hopeless 경기 끝났습니다. 하나원 K리그 2020 18라운드 대구 FC와 광주 FC의 맞대결 두 팀 맞춰서 총 10골이 터졌습니다. 6대4 두 골차 승리를 거두는 광주 FC입니다. 기성용 선수가 팀이 됐습니다. 일단은 어려운 상황에서 경기 중. 패스 미스 밀어주는 패스 그리고. 자신들이 해야 할 건 다 해놓고요. 이제 다른 구장 소식을 경기 끝나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네요. 네. 자, 박혁순 감독 뒤인이 오늘 팀을 이끕니다. 옆에는 이정열 코치도 함께 경기를 지켜보고 있고요. 이 슈팅이 빗맞네요. 황현수 달려들면서 슈팅에 빗자마 연결되지 못했고 스페이스 오늘 경기는 이렇게 마무리 수원선수 오늘 백합바지 슈퍼매치에서 3대1의 승리를 가져갑니다. 아, 수원이 서울을 상대로 2015년 6월 27일 영재역 무승부 이후에 5년 5개월 만에 18경기 무승부 끊고 귀중한 승점을 가져가게 됐습니다. 그렇게 되면 부산과 강원의 결과를 봐야겠지만 Thank you, Incheon fans, for supporting like always. Yeah, Incheon Kahara.
10월의 마지막 날에 경기가 좀 펼쳐지게 됐습니다. 자, 선수들이 입장을 했고요. 자, 이제 김남춘 선수를 추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충격적이고 마음 아픈 소식입니다. 네, 서울 선수들 역시 오늘 정신적으로 좀 많이 좀 지쳐 있을 것 같습니다. 하트를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네. 가장 결국은 다 꺼져갔던 희망의 불씨를 조성호 감독 부임 이후에 13경기에서 마지막 경기까지 승리를 가져가면서 7승, 이 7승이 결국 아길란 선수의 맑은 결승골로 만들어지면서 인천이 자유를 확정하게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이동국 선수가 예, 차례대로 오늘 마지막 경기를 뛰었던 자, 우리 선수들과 함께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선 티셔츠를 입는군요. 아, 한 팀만 딱 입을 수 있는데 네. 결국 오신도 전북의 차지가 됐습니다. 전주 월드컵 경기장에는 위아더 챔피언이 울려 퍼지고 있고 그 중심에 전북 현재 선수들이 환호하고 있는 모습 그리고 이동 선수